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부터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오늘 연방정부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관련된 백신 종목들의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중국에서는 11월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중국의 기준금리로도 불리는 지표이기도 한데 오늘 관련된 중국 증시의 방향까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옮겨가 볼 텐데요. 오늘 김부겸 총리와 현대차그룹의 회장의 회동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관련된 뉴스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공모청약과 관련된 일정들도 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공모청약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공모청약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물류센터 그리고 페덱스의 물류센터에 투자를 하는 리츠이기도 합니다. 이미 2021년에 대여 IPO 중 하나로 꼽히는 이 공모청약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늘 관련해서 좀 여론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마무의 소속사인 RBW가 오늘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확정 공모가는 21,400원으로 오늘 시장에 신규 상장을 하게 되는데 관련된 시장의 분위기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봤습니다.